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음악 PM 새 앨범의 작업 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방탄소년단 지민은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 지민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먼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새 앨범 작업에 대해서 멤버들이 곡도 많이 보내줬고 나름 나도 PM이다 보니까 멤버들이 작업한 곡들을 모아 회사에 보내놓은 상태이다 라며 멤버들이 많은 작업을 했고 저도 두세 곡 만들어서 보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든 건 잘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멤버들이 너무 좋은 음악들을 많이 보내주었다 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 저는 지민의 곡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어 작업을 하는 동안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멜로디도 만들어보고 가사도 써보고 혼자서 작업실에서 새벽 4시까지 작업하고 노래 연습도 하면서 매우 재미있게 보냈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신나는 곡 위주로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고 그런 곡들을 보내놓은 상태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민은 이틀 전에 방방콘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봄날 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하는 걸 듣고 아셨겠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 공연을 못하고 있는 긴 시간 속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못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저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며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방방콘 자체는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공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저희한테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방방콘이 가지는 큰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민은 예전에 비해 잔병이 없어지고 괜찮아지는 중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면서 오히려 팬들에게 건강을 잘 챙기고 몸도 혹사시키면 안 된다며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역시 팬사랑이 가득한 지민입니다. 휴식을 권장한다는 팬들의 댓글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휴식은 틈틈이 너무 잘 취하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쉬어버리면 몸 아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민은 여러분들한테 요즘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방방콘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왔었어요 라며 7주년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7주년 진심으로 감사해요. 7주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끼리도 악수하고 호응하고 우리가 다 같이 재계약하지 않았으면 3일 전에 우리는 계속 못 봤었겠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고생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파이팅 해보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7년 동안 응원해주시고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곳에서 항상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며 7주년을 잊게 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겠죠. 마지막으로 지민은 아직 팬들에게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다며 방송 켜놓고 같이 밥 먹고 하자고 했었는데 조만간 여러분들이랑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조만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세요. 이제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방탄소년단 지민의 유튜브 라이브는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최고 3위까지 기록을 했으며 월드와이드 10위를 기록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유튜브 트렌딩에 오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또다시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지민은 지난 14일 방탄소년단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14일간의 축제인 2020 페스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방방콘 더 라이브 퇴근길에서 착용한 티셔츠를 품절시켰습니다. 지민은 이날 온라인 공연이 끝난 이후 주황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퇴근길에 올랐는데요. 지민의 모습이 공개가 되자 SNS를 통해 지민이 착용한 주황색 반팔 티셔츠에 팬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지민이 착용한 주황색 티셔츠는 뒷면에 Be a good human이라는 인상적인 글이 쓰여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티셔츠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자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를 했고 바로 품절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코리아부도 이 사실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코리아부는 방탄소년단 지민은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차량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을 런웨이로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약 65유로 하나로 약 9만원에 달하는 이 셔츠는 그 후 모든 곳에서 매진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민이 착용한 모든 것들은 팬들에게 화제가 되어 높은 구매율로 이어지고 높은 구매율은 품절을 일으키며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50위권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4일 빌보드 K-POP 칼럼니스트인 제프 벤자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지민의 필터가 미국 아이튠즈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떠한 프로모션도 무대 퍼포먼스도 없이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50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프 벤자민은 필터는 지난 3월에 빌보드 핫 100에서 BTS 앨범 트랙 중 최고의 실적을 낸 곡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며 지민의 사진과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41위에 오른 필터 순위와 K-POP 송 차트 1위에 오른 사진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제프 벤자민이 언급했듯이 필터는 지난 14일 미국 아이튠즈 탑 1000에서 한때 최고 39위까지 기록을 했으며 41위 그리고 지난 15일 오전 6시에는 4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민의 필터는 미국 아이튠즈 톱 1000에 진입한 방탄소년단 단 3곡 중 제일 높은 순위로 유일한 방탄소년단의 솔로곡입니다. 미국의 아이튠즈 싱글곡 순위는 타국 아이튠즈 순위와 달리 랭킹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데요. 특히 글로벌 막강 팬덤을 지닌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 신곡 발표 시에는 일시적으로 진입을 하긴 하지만 발표된 지 오래된 곡에 장기 진입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지민의 필터는 발표가 된 지 4개월째 들어가는 곡임에도 미국 아이튠즈 싱글곡 순위에 계속 진입하는 쾌거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곡이 지닌 미국 내 탄탄한 인기와 저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빌보드 K-POP 칼럼니스트인 제프 벤자민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논평은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곡에 대한 프로모션도 어떠한 무대 활동도 없이 그 어떤 유료 솔로곡이나 믹스테이프도 낸 적이 없는 오로지 순수하게 지민의 재능과 음악적인 힘만으로 세계 음악의 중심 시장인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라 그 대단함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네 번째 앨범 Map of the Soul 7 더 저니의 지민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방탄소년단 일본 공식 SNS에는 멤버 지민의 해당 앨범 티저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게재된 사진에서 지민은 정장 차림으로 수트핏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셔츠 목깃을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사진을 컬러 버전으로 합성해 게재하는가 하면 ART라는 글과 화살표가 가득한 사진을 합성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7월 15일 일본에서 새 앨범 Map of the Soul 7 더 전이를 발표하며 오는 6월 19일 Stay Gold를 주요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선공개할 예정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